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명한 목표와 뜨거운 열정이라고 합니다. 삶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갈수록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연방법원의 제동에 막혀 잠시 중단됐지만 이민자 단속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 UMC 한인교회들이 이민자 보호교회 연대를 강화하고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차별적 불법 체류자 단속에 이어 불법 체류자 보호 도시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들은 이민자 보호교회 연대를 확대하며 이민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연합감리교 UMC 한인교회들은 지난 28일 뉴욕연의 한인교회 연합회 모임을 갖고 이민자 보호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는 이날 모임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약한 자를 돕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처럼 강도 만난 이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뭐하던 간에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또 보호와 돌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생츄리 무브먼트, 생츄리 처치 무브먼트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 연합회가 적극 지원하면서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교회 협의하고 뉴저지 교회 협의해서 교회가 나서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이민자들을 보호하자 이런 캠페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커스 회장 조건삼 목사와 한인 회장 이용부 목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의 사명을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정말 분명하게 갱신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자 보호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민자 보호교회로서 참여할 수 있는가. 이들은 오는 4월 6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이민자 보호교회 심포지엄을 열고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